새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.484%로 집계돼 사흘째 기준금리를 밑돌았습니다. 국고채 금리가 투자금 조달금리보다도 낮아지며 투자 매력이 약해지자 주요 투자자들은 국고채를 대거 팔고 이보다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으로 매수세를 집중시키는 양상입니다. 새해 첫 거래일에 연 3.782%였던 3년물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3일 연 3.369%까지 빠르게 떨어진 뒤 3.4%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